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년 만에 뜨겁게 만나는 제주도민과 제1제주인의 새해 인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제1제주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했던 제1제주인 신년 할예회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신년 할예회는 도쿄와 오사카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동안 못 만난 탓에 더욱 그립고 반가운 자리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새해 인사 자리라 한복도 곱게 차려 입으셨네요. 한쪽에선 사진전도 열렸는데요.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2023年今年はウサギ年ですので今までコロナで授業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分ウサギのように飛躍するような一年にしたいと思います。もう3年ぶりに会ったら心がときめくぐらい嬉しいです。 みんなが元気でお会いできてからとっても楽しく今日は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1교민사회에서 이렇게 신년회가 치러지는 곳은 제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함께할 수 없다 보니 이번 만남이 정말 반갑고 뜻깊을 수밖에요. 제주에서도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장 등 수십 명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뜻과 그런 노력을 우리 후세가 잊지 않고 제주와 여러분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로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올 한해도 무사히 서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제주인과 함께 만들어온 지금의 제주. 그 바탕에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와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주도도 도민회의의 ますます 발전,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 오랜만에 만나니 그간에 안 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다들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1제주인 1, 2세에서 이제는 3, 4, 5세대로 가고 있는 제주인 사회. 제주인의 정체성만은 잊지 않으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년 할예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향 제주,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신년회를 한다 하니까 한복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하니까 기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도민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고향 사람도 만나고 제주도에서도 여러 분 오시고 저희들에서 오니까 그래도 아주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이제 오사카로 갑니다. 많은 제1제주인들이 살고 계신 곳이죠. 우선 들러야 할 곳은 이곳 통곡사입니다. 제1제주인들의 정신적 위안처이자 무엇보다 제주 4.3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위령탑은 아픈 역사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2018년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세워졌는데요. 그때 제주 마을 곳곳에서 모아온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일동, 공룡. 4.3 당시 난리를 피해 수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을 숨죽여 견디고 이겨내며 일본 사회에 당당히 뿌리내리고 고향 제주의 발전을 가져온 제1제주인.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평화의 인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남아있는 후대의 몫일 겁니다.
여기 오면은 아, 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여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사카에 이 일양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안심이 될까. 아, 우리 선조는 여기 계시구나 한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요. 여기. 예, 가끔. 제1제주인 윗세대가 대부분 계시지 않은 지금 그 옛날의 기억을 들려주고 위로를 주는 통국사 4.3 위령탑. 제1제주인들에게도 4.3은 여전히 깊은 상처입니다. 와을리에서 불타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창으로 쏘아보니까 배에서 벌거지가 일어나고 에, 때리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그걸로 일도 못하고 에, 피난을 해서 조천리에 내려가가지고 방 하나 빌어서 7명이 살았습니다. 배에 벌거지게 된 아버지가 그때 대해야 10년을 견뎌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거칠게 쏟아내는 4.3의 증언에 모두가 숙연해지는데요. 그 처참했던 기억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오사카에 살고 계시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족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공헌한 발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까라는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3의 상처를 가지고 차별과 핍박의 삶을 살면서도 아껴 모은 돈을 아낌없이 고향을 위해 나누었던 애향의 마음. 그 거룩하고 숭고한 뜻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素晴らしい年となりますことを記念し乾杯をいたします。いはよでいきましょうか。いはよ。いはよ。いはよ。あのまあ3年ぶりの新年会の開催ということで非常にこの故郷もなつかしい。 行きたいという思いの中で、まあこのコロナ禍でなかなか会えなかったと、まあそれがやっと3年越しでありますけど、こうやってお会い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あの喜びもひとしおでございます。また今後我々授業としてもこの10月丹那村でにおいて多数の人数で地図を訪問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またその時再会できることを 楽しみにしたいと 思います ので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제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던 신년 할례회. 감사와 정을 나누며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